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색소폰 연주자 조슈아 레드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슈아 레드맨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재즈 색소폰 연주자 듀이 레드맨으로 조슈아 레드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1991년 하버드 대학교 재학 중 델로니어스 몽크 국제 재즈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조슈아 레드맨은 뛰어난 테크닉과 음악성을 바탕으로 전통 재즈부터 현대 재즈, 퓨전 재즈, 라틴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는 감성적인 표현력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조슈아 레드맨의 음악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뛰어난 테크닉과 음악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 감성적인 표현력. 또한 조슈아 레드맨은 그래미상 사회수상, NEA 재즈 메스터즈 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즈계의 대표적인 색소폰 연주자로서 그의 음악은 전 세계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슈아 레드맨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 재즈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현대 재즈, 퓨전 재즈, 라틴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합니다. 또한 그의 음악에는 감성적인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그의 색소폰 연주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만약 조슈아 레드맨의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의 홈페이지에 가서 그의 음악에 빠져보세요. 이상으로 조슈아 레드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음악 이야기와 업데이트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